사람이 닭강정으로 변하는 의문의 기계가 있다. 지금이라도 장난이라고 실토하면 내 귀엽다는 듯이 볼 한번 꼬집어주고 말겠네. 아! 만약 사랑하는 누군가가 닭강정으로 변한다면 죽어도 물러설 수가 없거든. 이 황당무계한 설정. 하지만 그래서 더 기대되고 궁금한 작품이 아닐 수 없는데요. 로그라인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닭강정으로 변한 딸을 구하는 좋아하는 남성과 또 아빠의 고분분투 이야기. 그게 재밌었는데 처음에 약간 헛웃음이 났는데 이게 계속 보게 만드는 힘이 있더라고요. 좋게 말하면 매력적이죠. 흥행 보증수표 류승용 씨와 스타 감독 이병헌 씨가 함께했기에 좀 황당해도 절로 수긍이 가는 드라마 닭강정. 그 다음 이야기들이 상상했던 것들 이상으로 계속 전개되는데 그 큰 매력에 빠져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구나라는 설레임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닭강정 생각만 해도 설레는 류승용 씨. 그도 그럴 것이 치킨집 사장님으로 출연한 극한직업 무빙이 모두 흥행했던 바. 유승용 씨에게 닭이랑 고마운 동물. 닭강정을 통해서도 닭과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엉뚱함 속에 진지함이 있고 또 진지함 속에 또 엉뚱함이 있는, 그래서 웃다가 보는데 진한 여운이 있는 그런 매력을 가졌어요. 닭과의 인연은 이어가지만 치킨집 사장에서 벗어난 그는요, 이번엔 기계 회사를 운영하는 평범한 남자이자 아빠 최선만으로 변신. 야! 아빠가 간다! 닭강정이 된 딸을 구하는 열혈 아빠의 모습을 보여준답니다. 일단 닭강정으로 분화한 우리 김정 씨가 영혼을 갈아 넣었기 때문에 진짜 닭강정 자체가 진짜 우리 딸로 보였고, 진짜 테이큰의 리암 니슨처럼 네. 몰입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이제 리암 니슨이 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빅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멋진 아빠의 딸이 된 행운의 주인공은 김유정 씨. 한순간 닭강정이 돼버리는 역할을 맡았는데 연기 베테랑님에도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네요. 누나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재밌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현장에 놀러가는 기분으로 이렇게 갔었고요. 생각보다 지금 뭐 와이어도 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해서 그런 재미를 또 느꼈던 것 같아요. 닭강정 탈도 쓰고 국내 최초, 세계 최초로 닭 헬멧을 쓰고 나옵니다. 그 장면이 굉장히 엽기적이면서도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장면이고. 닭강정을 통해 색다른 경험을 한 건 이분도 마찬가지. 있긴 합니다. 꿈이 아니에요. 정신 차려야 한다고요. 사장님. 닭강정이 돼버린 짝사랑녀를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남자 고백 중이옥의 안재홍 씨인데요. 살려내. 닭강정 살려내. 지난해 드라마 마스크걸에서 한 여자를 향한 집착과 사랑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며 호평을 얻은 만큼 더욱 기대되는 그의 짝사랑 연기. 처음에 시나리오를 보고 대본을 보고 그리고 웹툰을 그 다음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봤어요. 근데 웹툰을 보자마자 느낀 건 이거 내가 해야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지질한 조언함은 이제 옛말. 엉뚱하지만 순수한 남자 고백 중으로 변신한 안재홍 씨의 열정에 김유정 씨도 반했답니다. 실제로 대기 시간에 기타를 치면서 노래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그 모습을 바로 옆에서 이제 지켜보는데 되게 멋있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궁금해서 이게 무슨 노래인지 막 물어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재미있었고 뭔가 좀 이렇게 신났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또 유정 씨도 기타를 치고 또 노래를 그때 짤막하게나마 이렇게 불렀던 그 기억이 되게 좀 재미있게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닭강정의 맛, 새로운 웃음을 선사할 닭강정. 더 맛있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네요. 닭강정은 이제 이 레시피가 굉장히 유행할 것 같은데 파전에 싸 먹는 장면이 있거든요. 맞아요. 응. 너무 맛있게 잘 싸줘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가능하다면 닭강정을 준비하셔서 같이 보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새로운 장을 열 신개념 코미디 닭강정. 웃음과 감동 가득 차려낸 그 특별한 만찬에 함께해 보시죠.